자, 잘 봐라. 안녕하세요, 인지경님. 몇 년간 방송 및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있는 21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때문입니다. 카를로스 프리킥 영상이 재밌게 봤는데요.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세히 동영상을 보니 정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요.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4차 시도 때 운동장 옆면에서 가로로 스트님이 달려오는 모습을 찍습니다. 그리고 2분 32초 부분에는 다시 앞쪽을 찍는데요. 같은 4차 시도인데 옆면에서는 찍는 장면이 왜 같은 상황에서 앞쪽을 찍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차고 난 뒤에 2분 40초경에 공이 구문에 맞고 바닥에 튀겨 굴러나옵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와 진짜 미쳤다. 야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어. 라고 말하고 난 후에 2분 45초에는 공이 구석에 골대 박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하더군요. 그리고 리플레이가 지나고 야 이거 다시 돌려보면 안 돼? 와 씨발 진짜 와 하는 2분 58초 부분에는 공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심지어 박수치면서 와 여러분들 미션 대성공입니다 하는 3분 3초경에는 공이 다시 등장해버립니다. 아마 연속되는 시간이고 한 상황일 텐데 공의 모습은 각양 각색이네요. 감스님 저는 감스님 믿고 붙다는 감빡이입니다. 감스님 영상을 보면서 재수생활을 버텼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정말 팬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영상이 진실된 영상이라면 저는 오해한 게 잘못이지만 혹시마다 조작된 영상이라면 혹시 다음에도 영상의 편집을 이용한 이런 디테일은 신경 써주셨으면 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상이 진실만을 담는 방법입니다. 제가 본 강화 몰카와 카를로스 영상 조작의 의심을 전 지울 수가 없어요. 요즘 수태형님의 영상을 보면 너무 급해다는 보인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난 이런 식으로 진짜 썼습니다.